당황스럽게 딱 방 들어왔는데 바닥에 공포도가 막 공포 공포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벌레인가? Shut the fuck up! 방 들어왔는데 바닥에 공포도가 So what were inside Yeon Jun's room? Letter A, raisins. Letter B, bugs. And letter C, none of the above. Type your answer in the comments. Hi ladies! What's going on inside Tomorrow by Together's dorm? Okay. 야 진짜 할로윈이네. 야. 아 이제 숙소에서 숨어야 돼. 오케이, 이제 큰일 났어. 야. 나 최근에 온도를 자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I don't understand why you're so cold. 25도에 돼 있는 걸 제가 27도로 올리고 잤는데 다음날 태현이가 카톡으로 온도 올리지 말아달라고. 제 방은 따뜻해지지만은 저희 방은 진짜 녹아내린다고. 사하라. 그래가지고 아 미안하다고. Is it too late now to say sorry? 근데 그 전에 한번 이랬어요. 그때 제가 한 27도로 올렸었는데 태현이가 와서 보일러 켜더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갔는데 진짜 얼음을 올리고 다 떨어뜨리더니 떼고 있는 거예요. 한국 눈 몇 번 내렸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지 안 믿으려고요. 뭐 몇 번 Flashback. 웃겼던 동시에 황당했던 일도 괜찮아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슈닝이가 oh, it's me. 눈 오는 날이었거든요. 올 초에 눈을 퍼갖고 저 샤워하는데 던지는 거예요. Oh, it's me. The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 화장실 문이 쉽게 열려가지고 잠겨고. 멤버들도 다 찍고 슈닝이랑도 막 눈싸움하고 막 눈 내리면 눈싸움을 또 꼭 한 번씩 근데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찬을 배로 갚아줬습니다. 되게 황당했지만 재밌었다. 수빈이한테 눈을 왜 줬어? Kang Taehyun suddenly came to my room, gave me a snow and left. 그 베란다 난간에 눈이 좀 있었는데 북한한테 던지고 던졌거든요. 북한한테 던지고 수빈이 형한테 던지려고 했는데 너무 침대 위에 무방비로 있길래 저 사람한테 던졌다가 나한테 뭐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살포시 다리 위에만 놓고 갔어요. 범경이랑 샤워 대결한 거랑 진짜 뜬금없었어요. 갑자기 아, 샤워 진짜 빨리 한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또 의욕이 있으니까 아, 형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샤워 얼마나 빠른데 한번 진짜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하게 되었는데 범경 정말로 빠르더라고요. 2분 10초였을 거예요. 저는 2분 40초? 50초였어요. How did BMQ shower in 2 minutes and 20 seconds? I have a video recording of this. I'll upload it around the time we release our 20th album or so. Say what? 아,
내가 더 좋은 것 같아. 와, 그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 와, 너무 좋아요. 수빈이 수영 가르치기 대 X랑 친구들 이게 수빈이 형 수영 가르치기. 해방은 물에 빠지면 그냥 먼저 꼬리를 짚고 이렇게 들면서 춤을 치면 많이 마셔도 돼요. 친해지고 싶은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 같아. 화장실 들어갔는데 아 맞아 깜짝 놀라. 오 뭐야? 아 맞아 고슴도치를 키우거든요 제 방에서. 제가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집에서. 오디가 실종 된 적이 한번 있었고 프리즈에 구멍이 뚫린 것도 아니고 사방이 막혀있고 오디의 프리즌 브레이크 오디한테 못찾아오는 도착했다 깨꼬리 또 이렇게 좀 사람이 되게 무거울 정도인데 아침에 누워있는데 오디야 어딨어 막 이런 거 이런 팀분들 무당이 캐릭터 막 뛰어다니고 막 쉬니까 선물을 어딨지는데 나중에 찾고 보니까 제 옷장 안에 숨어 있었더라고요. 진짜 세계 미스터리 4대 중 하나. 아니 답이 없어. 그저께였나? 연준이 형 뭐지? 연준이 형이 저를 부르는 거야. 제 거실에 있어. 그래서 내로 갔는데 연준이 어디 탈출했나 봐보라고. 설마 이러고 들어갔는데도 You might be wondering why Eunjun asked Subin that and what actually was the answer to the question at the beginning. So here you go. 당황스럽게 딱 방 들어왔는데 바닥에 공포도가 뭐야. 공포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벌레인가? Shut the fuck up! 나 벌레 안 무서워하니까 들었지? 들었는데 약간 송편 모양으로 이게 딱 힘을 줬는 느낌이 약간 잠깐 내려놓고 맡아 잠깐 내려놓고 맡아놨죠. 와 이건 뿐이다. 어 너무 디테일해. 태연 and I have been wrestling a lot at the dorm. So even if we accidentally make eye contact, we start wrestling. We start a battle right then and there, even on the sofa. What a normal day. God! Oh my God! K.O. You son of a bitch! 살려주세요. 12 seconds later. 한다. 올려서 발로 찾아.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그때 보내는 게 없어. 우리 멤버 파랑꼴을 못 봐. 파랑꼴을 못 봐. 한 일주일 전쯤 일인데 그룹을 이제 춤 연습을 하다가 좀 되게
까졌어요. 상처가 잘 아무는 밴드가 있는 사람 있냐 이러고 이제 단톡방에 물어봤는데 그걸 물어보니까 갑자기 범규가 그때 한 새벽 2시, 3시 그쯤이었거든요. 찾아와갖고 어때요? 괜찮아요? 이러고 보더니 많이 다쳤네요 이러고 갔는데 그러고 한 10분 뒤에 밴드랑 연고를 편의점 가서 사온 거예요. 택도 안 내고 제 침대 탁 던지고 가길래 아파서 누워있는데 멤버들이 와서 같은 거를 조용히 간 문 앞에 두고 봐주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 1층에서 있는 거 문 다 열어주고 자기가 음식 받아서 문 앞에 두거나 침대 옆에 항상 두고 봐주더라고요. Memories with the members at the dorm. There are lots of times where I just fall asleep on the sofa. Even last weekend I fell asleep on the sofa, but when I woke up, someone had covered me with the blanket. Sometimes it's Yeonhyun who does so, or Hoonhee at other times. When they do this, they're actually giving me their own blanket and sleeping without one. Those small actions are really memorable and make me love the members even more. came inside the dorm and made a trap with Hunning where the snow would fall on you if you opened the door, but the innocent protocol team members got hit by the snow instead.